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의 법사위 국감에서 이화영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자, 이 조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주장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김형태 검사 변호사와 이화영이 접견실에서 나왔던 대화 자, 이걸 통해서 지난번에는 자,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그 녹취록을 털면서 이화영과 이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자, 이렇게 뭐 변호사비 대납도 있었고, 또 그 대법원의 판사들에 대한 로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해찬 관련돼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 거기에다가 이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기 지원해 줬는데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팩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두렵다라고 했던 거. 자, 오늘 이화영이 나왔는데 이 이화영 관련해서 자, 이 박규택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자, 마치 검사들이 취조하듯이 이화영에게 딱 물으니까 이화영이 아주 급당황하면서 어버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 자, 이게 전부 다 거짓말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화영 뿐만 아니라 거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 국정원의 문건에 보면 거기 자, 이화영과 관련해서 자,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 북한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 북한에 보낸 돈인데 이거를 마치 이재명에게 말하자면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재판상이기 때문에 검찰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화영이 지난번에 본인이 녹음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와 녹취 내용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 이 두 사람의 검찰 출신인 그러니까 곽규택과 그리고 주진우가 자, 폭풍 질문을 하니까 쩔쩔매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선은 자, 거기 국정원에서 자, 이 보고서에 있었다 하는 건데 그 보고서에 작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화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진술하고 이화영 진술을 국정원에서 가져갔는데 거기 내용 보고 자, 국정원이 진술해 보면은 여기가 그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화영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고서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곽규택 의원이 이화영을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조작을 많이 해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 사람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작성자 이화영 증인 알고 있습니까?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정원 보고서 작성자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화영 증인하고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아, 그 지금 뭐 실명을 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이니까 안 한다고 전제하면 예. 그 김모 씨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김모 씨는 제가 평화부지사 취임해가지고 북한하고 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제가 국정원에 상담을 한 상의를 그대로 뭐 표현하자면 좀 뭐 부지사가 국정원에 그런 부분을 보고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공유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그 3분 아예 그냥 같이 해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예. 그러면 이 국정원 보고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작성을 한 사람도 이화영 증인이 그 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그 작성자가 그 보고서를 쓰는데 말을 해준 그 사람도 이재명 대표하고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국정원 보고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겠어요? 거기는 그 내용 중에는 뭐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자체가 1심 법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배척이 된 거예요. 지금 이화영 증인의 변호인이나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 보고서,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들을 믿기 어렵다고 다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작성자와의 관계, 또 거기 등장하는 김한신이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일부러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믿기 어렵다고 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원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이 맨 처음에 이화영은 그 국정원 작성자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이제 추달을 당하니까 김모 씨. 그러니까 여기 이 곽규택 의원이 김누구누구 이름을 바로 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돼 있고 이화영이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건. 거기에 북한 쪽에 이 돈을 보낸 이유는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하고 이화영 관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 국정원 문건에 보면은 주가 조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하나 둘씩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화영이 깨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자, 광장에 대해서. 증인이 김병태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연해서 증인을 없는 사실도 지연해서 압박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 이런 건데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알고 김성태가 광장 조직을 언급하면서 증인을 압박합니까? 광장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증인의 녹취록에 보면 김영태 변호사한테 명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때 그 김영태 변호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지어낸 거예요? 그럼 김성태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태가? 없습니다. 김성태가 광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실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인이, 김영태 변호사는 오히려 증인의 변호인인데 그 지연해서 없는 말도 지연했다는 얘기예요? 잠깐 정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보고요. 여기 보면은 구체적인, 아까 그때 녹취록에 보면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증인이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를 들은 것입니까? 김성태 씨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으면 저한테 후원금을 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당시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뭐 자기가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것을 뭐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였어요? 정확하게 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니, 증인이 진정으로 자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녹취록이 있더라고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허위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허위 진술의 흐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 그리고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하나의 팩트는 있다라고까지 본인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팩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했고 그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아 이런 거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혜경 여사 자 이걸 딱 보면은 지금 이 이화영이 진짜 거짓말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그때 이 광장이라는 조직이 왜 나오느냐 하니까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쪽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평화부지사 그때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녹취록에 나오잖아. 녹취록에 광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다. 또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아마 김성태가 말한 것 같아. 자, 이게 말이 안 맞는. 그래서 이게 따져보니까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이화영. 자, 그리고 어머머머 하고 있는 이화영.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 곽규택 의원과 그리고 여기 주진우 의원이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핵심 찔러가지고 자, 이거 당신이 녹취록에 나왔는데 자, 이게 뭐 겁난다, 두렵다 그랬는데 뭘 말하냐 하니까 하다가 그 바로 지금 그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광장이라는 이름도 모른다고 해놔놓고 금액도 모른다고 해놔놓고 그런데 금액이 특정된 것 같다, 두렵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그거 다 김성태가 지어낸 것 같다. 아니, 김성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여기, 김형태 변호사하고 접견하면서 만난 내용들을 말했는데, 그게 지금 다 거짓말이 아닌가. 지금 딱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곽규택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그동안 지금 이화영이 주장했던 내용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원래 말이 많다. 한마디로 딱 조져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화영이 또 거짓말을 했구나. 또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이화영의 거짓말을 하나 둘씩 아주 완전히 벗겨가지고 이화영이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팩트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막 억박 지르는 게 지금 정청래나 야당 의원들. 자, 그런데 특히나 저기 박은영 같은 경우는 과음을 지르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고성으로 뭐 앵앵 그러는데 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두 분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팩트 위주로 딱 이렇게 압박하면서 질문하니까 실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